초밥 시켜서 25,500원 비싸요. 8인분 이걸 안 샀어요. 8인 쓸 수 있어. 딴 데 샀어요. 따뜻한 거. 너무 시켜놓고 아까운 애들. 너무한 초밥이에요. 양이 좀 많아서 26개 정도 되고 같은 거 두 개씩 나눠서 먹기가 좋고 너무 잘랐어요. 제가 요즘 처음에 나왔기 힘든데 누구나 더 힘든 분이 있어서 그냥 제가 그냥 마음을 놓고 모두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안 좋긴 하네요. 식어갖고 오늘은 먹어야겠다. 생밥이를 먹고 먹어야겠다. 기호에 맞게 하리든 잘 먹겠습니다. 아시겠죠? 와사비, 고추네, 이라가 간장. 일구초밥부터 먹는 것은 내 직접 만든 것보다는 맛이 별로입니다. 왜냐면 안에 속이 그냥 밥이기 때문이지. 맨밥. 그래도 반찬으로 먹으면 맛있답니다. 얍, 이렇게. 밥 안에 뭐가 들어있긴 한데 많이 안 들어있어. 직접 만든 게 더 맛있긴 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들어있다. 먹을 때 웬만한 말 안 할라 했는데 너무 맛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맛있어요 진짜. 진심 맛있어. 먹는 영상에서 목소리 내는 게 처음이라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맛있습니다. 김치도 먹어야 돼. 오강 김치장. 맛있어. 장난 아니죠. 플래시. 비 오는 소리 봐요. 이거. 들리죠? 아, 장난 없는데? 편의점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이야. 부산에 맞으면 소리가 더 커졌어. 근데 자동차 문은 찍지 말기. 장애인전용 교차하기.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아, 아는 거겠죠. 저 깜빡깜빡거리는 신기. 이게 장난 아니야. 아니 콜라가 원품원이길래 산다 했더니
지갑을 두고 왔네. 하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봐. 이미 집에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냥 그거 마시고 다음에 사든지. 남아있으면 사고 없으면 많은데 아쉽다. 원프로 하나 남아있는데 네, 비 오는 날도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럴 수도 없고 집 가서 그냥 있는 거나 마시다. 아쉽다. 에이, 돈 아끼고 좋지만 올라 보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쵸? 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점을 다르게 보면 또 좋은 소라고 느낄 수도 있다. 비 와서 미끄러워하고 조심히 집에 같이 가. 그치? 슬리퍼라서 잠옷에 아 미끄러워. 조심조심 집에 가자. 과자는 그냥 간식 거 계란도 아니고 콜라나 마실래요? 피곤해요. 초밥에 잘 어울리잖아. 좀만 마시자. 얼음 되게 시원해 보이지?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지난 이제 저녁이에요. 3, 4, 5, 6, 7, 8, 8개 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간장 써줬어. 맛있다고요. 소화합니다, 소화합니다. 배고팠거든요. 혹시 뭐해도 마음이 아픈데? 아픈데 뭐. 익숙해져야 되지. 이제 괜찮아요. 맛있다. 맛있어. 강아지가 눈이 다쳤어. 오늘 진짜 일주일 연속 기분이 안 좋은데 어디다가 말을 못하겠어. 이제 슬프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 그냥 여러분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아픈 게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 그냥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모습만 보이고도 좀 그러네요. 웃어야지. 엄청 작게 보여서 조용히 잘 끓었어. 얘 엄청 시끄럽잖아. 얘 버리고 올게. 얘만 혼자 머리카락 치즈도 사고 계란도 반숙. 완전 맛있겠죠. 물 조금 넘겨놨는데 이대로 끓여서 녹이면 됩니다. 피자 치즈 3일 됐는데 다행히 상을 상하지 않았어. 반숙이 진짜 잘 된 것 같아. 완전 맛있겠죠. 많이 남겼네. 근데 이건 어떡해. 이건 치즈? 이건 어떡해. 치즈 항상 많았는데 하나 더 섞어도 섞으면 잘 안 보이는 어디가 있는지 특징 그쵸? 그리고 콜라 마지막 남은 거 원샷해요. 오늘도 다 왔습니다. 저는 만나게 먹고 자야지. 피곤. 계란 맛있게? 반숙 너무 잘 됐어. 국물이 조금 싱거울 것 같은데 좀 줄일까? 줄일까? 그냥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졸여도 매워. 맛있다. 와, 나 초과자. 집에서 사놓고 먹지도 않았던 나 초과자. 내가 사놓으니까 하나씩 사라져. 맛있다. 좋아하는 거. 맛있겠다. 생각보다 사방 메론소다가 맛있다 그래갖고 사주다가 메론초다. 근데 살 식다방이 안 보여. 못 찾아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민초겠어. 메론초당 다음에 먹어보고 메론초 땡겨. 오늘 맛있겠다 그래서 싶어. 그거 맛있게 먹어야지.